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러한 이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 그 니고데모는 그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사람이 다시 모태의 어머니의 태 안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며 또한 예수를 주라 이렇게 믿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는 이러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성령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시는가. 성령은 분명히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도 알 수도 또 그 능력을 행할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위하여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오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거듭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과연 거듭났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확증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원래 그 거듭나기 전에 캐톨릭 신자로서 나름대로 또 미사 참여라든지 또 8살 때에 그 소위 말하는 영성체 그 이 세례라고 그러죠. 영세라고 그럽니다. 거기서는 거기를 받고 베드로라고 하는 그러한 본명을 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독일에 와서 제가 공부하면서 많은 어떠한 그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에 대한 것,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내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거듭남, 구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죄사함이라는 게 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고자 많은 성경 공부를 내 나름대로 했는데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이 종을 긍휼히 여겨 주셨는지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그 아내가 다니던 그 한인교회에서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을 했는데 이제 한 여자 유학생이 이제는 공부를 마치고 떠나는 그러한 하나의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잔치라고 그럴까요? 그런 건데 환송 파티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저도 모르게 그냥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이상하게 들어가는데 모두가 통성으로, 그때는 뭐 통성이라는 건 모르지만 합심하여 소리를 내서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서 근데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그러한 기도의 모습은 처음 봤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기이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를 한다 이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지? 하나님은 경외하고 두려운 하나님인데 이게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내가 아직 거듭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내 속에서 이해도 안 되고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는 그 로마서 강해설을 제가 읽고 거듭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그리고 나서 집에서 기숙사 방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아버지가 나오는 거야. 아버지가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아버지가 나온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참 신기하단 말이야. 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가르쳐서 된 것도 아니고 또한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 예.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바로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자동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 확실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몸을 집으로 삼아 성전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사실은 성령을 위한 전으로 헌신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인데, 왜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예수를 주라 시인한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분명한 사실로 성령이 우리 몸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축자가 집을 지을 때 그 주인을 위해서 짓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인은 그 집안에 이제 지어진 집안에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거 아닙니까? 내가 피값을 주고 너희를 샀다 이거야. 그래서 너희는 내 것이다. 내 소유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더러운 곳에 던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성적인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더럽힌다면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 아니에요. 참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얼마나 요사이 음란과 부도덕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의 하나의 표징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전을 멸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가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려진 바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항상 건강하게 유지해야 돼요. 우리의 몸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요. 우리의 몸을 항상 거룩하게 유지해야 돼요.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통하여 거하시는 성령께서 자유롭게 되고 그야말로 나타내시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몸이 더럽혀지면, 몸이 세상과 접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지만 위축되고 소멸되고 그야말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깨끗하게 유지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은 바로 이와 같이 거룩과 성결한 가운데, 하나님은 금과 은과 질그릇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만을 쓰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생수입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과 같다는 것은 우리가 늘 깨끗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과 같으리라. 그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령의 나타나심, 그것은 첫 번째로 계시의 영으로 나타난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는 첫 번째 그 목적이 뭐냐?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하고 이러한 것을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이라 이거예요. 언젠가 서울대 병원의 유방암 동호회에서 저를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전인치유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좀 드문 경우예요. 교회들에게는 이런 초청이 있어서 간 적이 많이 있었지만, 그 암 동호회, 그것도 참 서울대 병원의 암 유방암 동호회에서 좀 강의를 해달라, 전인 치유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을 때 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목적일까? 물론 암을 좀 예방하고 암 환자들이 전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의학적인 이러한 것을 좀 강의하고, 또 전인적인 관점에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어떻게 서로 주고받고 어떻게 전인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드문 경우지만 묘하게 갑자기 그냥 환상처럼 사진이 딱 나타나는 거야, 기도 중에. 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숫자가 보니까 84명이라는 거야. 84명인데 제가 그 가운데 있고, 그 여성분들, 유방암 환자니까 여성분들이 모여서 이제 기념사진을 찍은 것이 쫙 이렇게 기도 중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그 같이 사진을 찍은 여성분들의 옷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대부분의 옷의 한 반 정도는 색동 옷을 입었더라 이게. 색동 옷, 색동 저고리 같이 이렇게 색동이 있는 거 참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사진 그리고 딱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일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색동 옷이라는 것은 죽을 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성령께서 그것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왜 계시해 줬느냐? 그 죽을 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 암 환자의 건강을 위하고 재발을 위해서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에 한 반 정도는 세상을 떠날 사람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주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환경적인 역사를 통해서, 또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보여주시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특별한 가운데는 이러한 환상이나 이러한 계시적인 이러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은 특별한 경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은 안 되겠구나, 이것을 주의 성령께서 보여주신다 이게, 기도 중에. 그렇게 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예기치 못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특징적인 것이 된다 이겁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전혀 말씀을 준비하고 갔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증거하고 오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그 영혼의 영생을 위해, 구원을 위하여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반드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계시의 영이라는 것이 성령의 특징인데, 그 계시의 영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그 은사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인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 중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은 오늘 주시는 이 계시의 은사, 그 계시의 은사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은 은사라기보다는, 은사는 좀 말이 많은 그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은사는 소유권에 대해서 조금 좀 불분명해요. 사실은 은사라기보다는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 말씀을 한 후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한 후에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 가지 그 계시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한 영분별에 대한 그러한 은사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는 이 계시의 영으로 분리된 것 가운데는 지혜의 말씀인데, 지혜의 말씀은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바로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것을 적용하도록 하는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전하되 어떤 회중들에게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어떤 교회에 가면은 또 그 교회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다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치 그 서울대 암동회에서 그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혀 예기치 아니하게 그것을 계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듣는 자들이 자기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 바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식의 말씀을 주는 영이시다,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인데 그 계시의 영이 나타나는 것은 지식의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가 비운 세상적인 지식들, 이것을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비교를 하니까 이것은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세상의 어떠한 철학과 학문, 뭐 이러한 것을 아니까 이것은 배설물과 같은 지식이에요. 저도 의사로서 의학적인 지식을 전문적으로 쌓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암 환자에게, 또 중풍병자에게, 또 귀머거리에게, 또 벙어리에게, 안진뱅이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낫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지식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을 알고 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 이것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껍데기에. 이것을 가지고는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의사로서 병을 고치는데 그 병의 원인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아니고 그것이 영혼의 문제, 죄악의 문제, 탐심의 문제, 미움의 문제, 음란의 문제, 이러한 모든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 뿌리가 어떻게 의학적으로 참다운 의사로서의 병을 고칠 수가 있느냐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를 아는 지식을 배우지 않고서는, 알지 않고서는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는 목적이,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는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니 어떻게 진정한 병이 고쳐질 수가 있는, 영원한 영생,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어떻게 껍질만 고칠 수가 있겠느냐 이게요. 그 안에 그 병의 원인이 내적인 원인이라기 거의 80% 90% 난 100%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탐심으로 먹지 말라고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음 전에는 병이 오는 거 아니에요? 생로병사의 문제가 바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아는 그 지식,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야.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사업을 합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가정을 꾸립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직장에서 승진합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 부자가 되는 거, 이거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왜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부자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시의 영은 바로 지혜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그 말씀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예수를 아는 지식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지식, 진리의 지식을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다면 이 삶에 대한 모든 목표가 분명해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은보다도 7배를 더 단련한 순은보다도 더 순결함이요, 진리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의 길의 빛이요 나아가는 발의 등이 된다 이겁니다. 실족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가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아닙니까? 이 진리의 영, 지식의 영, 계시의 영, 또한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계시의 영은 영을 분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분별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성령만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세상에 속한 영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성령의 역사로 알기 전에는 세상의 영, 마귀의 영에 우리가 노예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인정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 마귀의 영에 노예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종노릇한 거 아닙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되었지 않냐 이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성령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내 삶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은혜를 얻게 되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는데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냐, 아니면 생명나무를 따먹는 것이냐,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이냐. 무슨 일을 하든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마귀의 역사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겠구나. 이러한 분별력이 생긴다 이게. 그러면은 속지 아니한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걸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계시의 영으로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사기꾼에게 속지 않는다 이거예요. 거짓말쟁이에게 휘둘리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확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언변의 그러한 나타나심, 말로 나타나시는 성령의 역사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제 나타나심 2번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언변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 그래서 이 방언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못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도 있다. 그래서 이 은사의 문제에 관한 것은 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 우리가 이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 방언에는 개인적인 방언과 공동체적인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언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방언이란 말을 이제 성경에서 번역을 한 것은 이것은 글로사리아, 혀를 움직여서 내는 소리란 얘기예요. 또 이 사도행전에 나온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있는 그 방언, 이것은 바로 텅스피크, 영어로는 텅스피크라고 해서 혀를 움직여서 내는 알아듣지 못하는 이러한 말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그 성령 강림 때 모든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했을 때, 그것은 말하는 사람은 혀의 언어로 말을 했지만 듣는 사람은 그것을 혀의 언어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언이지만 자기의 방언으로 들려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디알렉트란 말을 쓰고 있어요. 똑같이 방언으로 번역을 했지만 디알렉트라고 번역된 방언은 그것은 언어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말하지만, 듣는 사람의 쪽에서는 이것이 자기 나라의 말로 들려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깊이 신학적으로 말하는 것은 여기에 합당치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이 성령께서는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육체에 나타나신다. 근데 육체에 나타나시는데 특별히 혀를 주관해서 나타나신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의 은사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래서 저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서 저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왜 많은 그 몸 중에서도 혀를 왜 주관하시는가? 여러분, 이 혀라는 것은 우리 뇌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뇌를 움직이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뇌 부분을 그 양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게 있는데, 사람이 혀가 이만큼 그려지는 거예요. 그만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손도 그냥 큰 손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주 조그만 인형 같은 그러한 모습, 아주 과분수인데 특별히 혀가 엄청나게 튀어나온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것은 그만큼 혀가 차지하는 뇌의 부분이 크다는 걸 말합니다. 이 손이 차지하는 부분이 약 30%예요. 혀가 차지하는 부분도 그 이상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혀를 말할 때 우리가 듣고 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하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손을 움직일 때는 뭐 감정이나 표현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혀를 움직일 때는 온 뇌를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어를 배우면, 새 언어를 배우면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그 과학적인 말이에요. 과학적인 말. 근데 어떻게 과학적인 말이냐? 이게 일본에서 연구한 게 있는데, 뇌세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이 필요한가? 뭐 식이요법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특별히 운동요법인데 그것을 혀를 움직이는 운동요법이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한다는 게, 이것을 한 8,000명을 두 부류로 나눠가서 4,000명은 혀를 운동하게 하는 거야. 혀를, 뭐 혀를 쭉 10초간 내밀었다가 집어넣었다, 이 10번을 하는 겁니다. 또 혀를 우로 돌렸다가 좌로 돌렸다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혀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혀를 앞으로 쭉 내밀었다가 이 입 천장을 꽉 눌렀다가 또 줄어들었다가 또 아래 입술을 이를 갖다가 꽉 눌렀다가 집어넣었다가, 아마 성악가들은 혹시 이런 운동하는지 모르겠어요. 발음을 정확하게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혀를 운동을 하는 것이 나중에 비교를 해봤더니 뇌 세포의 위축이 현저하게 안 된다는 것,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매 예방에 아주 적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언어를 말하고 혀 운동을 하고, 치매 걸리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치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요새는 50대에도 치매 환자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라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케어가 안 되잖아요. 뭐 특수병동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 치매 걸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디에 뭐 중풍 걸리거나 뭐 암에 걸리면 그래도 돌볼 수가 있지만, 치매 환자는 그게 감당이 안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혀 운동을 통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탁월하다는 거예요. 탁월하다.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혀를 움직이는 방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냥 일을 하면서도 혀를 움직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할 때도 할 수 있고, 길을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혀 운동을 자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면서도. 그러니 치매가 예방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 이상 좋은 것이 없다. 나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혀 운동을 따로 시간을 내서 뭐 하면 좋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야말로 전인격적인 운동을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4장 16절에 모든 은사 중이 다 있지만 9가지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만큼은 남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것은 바로 계시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 인생의 만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있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가장 근원적인 핵심적인 지식이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뭐 직장에서 일을 하든 뭐 변호사로서 일을 하든 아니면 뭐 청소부로서 일을 하든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그 목표와 그 근본이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영분별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무엇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주의 성령께서 영분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방언을 통해서 혀를 움직이면서 하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방언의 통변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교회의 덕을 세우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내 자신의 영적인 그러한 놀라운 영성의 이러한 그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근육과 영적인 혈액순환과 영적인 어지러움을 우리가 타파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야말로 영과 혼과 몸이 치매를 예방하고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깨닫게 되고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이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내 하나님 나의 구주로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요,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나타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범사에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이 넘칠지어다.